진짜 이 정도면 선수들이 뭐 받는 뭐 급료도 정말 거액이겠습니다만 제안받는 선수들은 아 저기서 이런 조합으로 한번 경기 뛰어보고 싶은데 이런 좀 재밌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쯤 되면 사우디가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거대한 움직임이고요. 뭐 널리 알려진 얘기긴 합니다만 축구에 엄청난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건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 때문입니다. 이분이 지금 국가 이미지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이에요. 안녕하세요. 볼리티비 서욱입니다. 정말 네, 사우디의 이 기름머니가, 오일머니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유럽의 여러 팀들을 인수하고 굉장히 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리그가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입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과거에는 비유럽 리그에서 돈 좀 쓴다고 하는 곳으로 가는 선수들이 좀 나이가 좀 들거나 좀 이제 전성기 내려온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래도 이름값도 뭐 은퇴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이가 많은 선수 중에서도 정말 월클급 선수들도 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계속 섭외가 되고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몇 년 정도는 더 정상급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 이게 어쩌려고 그러지?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은 그래서 사우디 리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고요. 특히 사우디에 지금 영입이 된 또 영입이 될 것 같은 선수들의 면면이 왜 이렇게 화려해지고 있는지 좀 두루두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1부 리그 이름은 네, 프로페셔널 리그입니다. 굉장히 좀 단순하죠? 네, 프로축구 리그. 총 18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매년 3개 팀이 2부로 강등이 됩니다. 그리고 리그 최종 순위 1, 2위 팀이 컵대회 우승팀과 함께 챔피언스 리그 본선, 그러니까 ACL이죠.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아니라 아시아니까. ACL 본선, 챔피언스 리그 본선을 지키고 하고요. 리그 3위 팀은 ACL 플레이오프 라운드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리그는 지금 유럽 밖 그 어떤 리그에서도 경험한 적 없는 엄청난 돈 지롤이 네, 이루어지고 있는 그 중입니다. 바로 해외 선수들의 영입 러쉬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시즌까지 팀당 7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2023-24 시즌부터 8명으로 늘어납니다. 재밌는 게 이제 이 그 사우디 리그에서의 규정하고 또 MLS의 규정하고 좀 사맛디 아니하기 때문에 사우디 리그에서는 뛸 수 있는데 ACL에서는 뛸 수 없는 선수들의 숫자가 그만큼 좀 많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팀당 한 명씩 총 18명까지 이제 2023-24 시즌부터는 외국인 선수를 좀 늘어난다는 거죠. 총 전체 숫자가 만약에 팀 한 명씩 더 영입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각 팀들은 기존에 있던 선수들을 대거 내보낼 수도 있고 또 그 자리를 더 명성이 대단한 선수들도 또 영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국인 쿼터를 다 쓰는 팀도 있지만 안틀도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균형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는 우리 손흥민 선수한테도 엄청난 액수를 베팅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손흥민 선수가 과거 그 기성용 선수의 대한민국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 이 멘트를 인용을 하면서 자신은 아직까지는 사우디 리그에 갈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튼 지금 사우디 리그가 엄청나게 주목받고 좀 네 많은 사람들의 좀 뭐랄까 선망의 대상까지는 아니고 궁금증의 대상 좀 뭔가 신기함의 대상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맨유에서 알라스르로 이적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그 시발점이었죠. 그 팀에 또 추가 합류한 이제 콜롬비아 국대 출신 우스피나 골키퍼도 있었고 올 시즌에는 더 어마어마한 수의 스타들이 사우디 리그로 몰려들고 있는 중입니다. 양은 물론이고 질적인 면에서도 진짜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아 진짜 그 지난 시즌 날강도가 사우디에 가면서 내가 시작이다. 자기가 마중물격인 어떤 그런 느낌으로 아마 호날두의 생각 구조를 감안하면 내가 왔으니까 다른 스타들도 올 거야 뭐 이런 의미였겠지만 아무튼 그 얘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고 있는 최근의 흐름입니다. 최근에는 그 사우디 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 5위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도 호날두가 했었는데 뭐 에이 그래도 한계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요즘 분위기 보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 3-4년 더 할 수 있다면 진짜 좀 때깔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뭐 AFC 소속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한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돈 쓰는 거 보면 UEFA에 기부금 내고
뭐 사우디리그 우승팀이나 뭐 1, 2팀 정도는 챔피언스 유럽 챔피언스리그에 유럽 챔피언스리그 좀 그런가? 유로파리그나 컨퍼런스리그 같은데 말석을 얻어서 게스트 자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근데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의 미국이나 아니면 최근에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좀 한계점이 좀 명확하지 않나?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정말 몇십 년을 간다면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좀 스타급 선수들 성장하는 선수들 전성기 있는 선수들이 글로 건너가기 쉽지 않으니까요. 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팔팔하게 뛸수 있는 나이의 선수들도 영입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각각의 선수들에게 주는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에 더해서 현지 분위기까지도 아 여기 축구 되겠는데 이런 느낌을 좀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중 숫자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이번에 그 3주 됐죠? 예. 카림 벤제마 입단할 때그 입단식 장면 보십시오. 와, 규모가 진짜 이거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그림이 안 나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에 돈은 많이 쓰지만 인구가 적잖아요. 경기장도 가면 좀 빈자리가 많은데. 아무튼 벤제마가 대단한 선수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경기장을 그 6만석인데 이걸 다 가득 메우고 벤제마 이름 약자인 저 KB 또 등번호 9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명도 깔아놓고 정말 쉴새 없이 터지는 불꽃의 양을 좀 보십시오.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러려고 일부러 한번 중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면서 벤제마가 혹시라도 반신반의 했다면 이러는 입단식을 경험을 하면서 좀 많은 어떤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사우디리그의 뽕이 차오르지 않았을까? 자, 이 표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영어 위키피디아에서 정리한 지금 테이블인데 각 팀별 현재 시점 외국인 선수를 냈습니다. 태극기 되게 보이죠? 대한민국 선수 2명. 알 힐랄의 장현수 선수하고 알샤밥의 김승규 선수가 눈에 띄고요. 예전 같으면 중동에서 뛰는 게 그닥 대단해 보이지 않는 면이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뭐 그때랑 지금이랑 일단 거액으로 선수들을 모셔가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때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좀꽤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선수가 사우디에 뛰고 있으면은 사우디 리그에서도 스타 느낌이 확실히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워낙 좀 쟁쟁한 선수들이 오니까요. 특히 이제 호날두를 데려갔다 알라스를 보면 아까 제가 오스피나 골키퍼 되겠습니다만 이달에만 첼시의 하킴 지에흐, 그 인터밀란의 마르셀로 브로조비치가 합류를 했습니다. 와, 근데 브로조비치는 아직 챔피언스 준우승팀 주전이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바르셀로나에게도 있었고, 근데 사우디 자본이 진짜 너무 큰 돈이라 거절할 수 없었다 이런 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어떤 무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현수 선수 동료로 새롭게 합류했던 선수들 면면도 굉장히 화려한데요. 울버햄튼의 에이스 후벵 네베스 그리고 김민재 선배라고 할수 있는 선배 격인 나폴리에서 바로 지난 시즌에 첼시에 갔었던 칼리두 쿨리발리도 알 힐랄에 합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번 이적 시장에 사우디행이 확정된 또는 곧 발표가 날 것으로 알려진 선수들의 리스트를 꼽아 보면 와 진짜 나이 막론하고. 엄청납니다. 알 이티하드의 벤제마 캉테, 알 알리의 멘디 골키파, 알 아흘리의 피르미누 마레즈, 야, 그리고 알 힐랄의 쿨리발리 네베스, 알라스레 지에흐 브로조비치. 진짜 이 정도면 선수들이 뭐 받는 뭐 급료도 정말 거액이겠습니다만 제안받는 선수들은 저기서 이런 조합으로 한번 경기 뛰어보고 싶은데 이런 좀 재밌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쯤 되면 사우디가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거대한 움직임이고요. 뭐 널리 알려진 얘기긴 합니다만 축구에 엄청난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건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 때문입니다. 이분이 지금 국가 이미지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이에요. 2017년 이른바 대숙청 과정에서 왕세자 자리에 오른 빈 살만 왕세자인데 석유 의존도가 너무 높은 우리나라의 한계를 좀 뛰어넘자, 극복하자 그러면서 국가개발 프로젝트 2030 비전 2030 이걸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건축 사업도 지금 벌이고 있고, 근데 여러 부문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서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좀, 안 좋은 면이 분명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숙청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뭐 암살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여론도 좀 추스리고, 외부적으로도 좀 다른 이미지를 좀 구축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e스포츠 제가 잘 모르지만 엄청난 상금 막그 하면서 투자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축구가 있습니다.
스포츠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 이를테면 외신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네. 2030년까지 총 25개의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한다. 네. 이렇게 되면 매년 뭐, 그러니까 당장 30년까지 모든 것을 치른다는 게 아니라 유치를 한다는 거니까.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로 그 언제가 됐든 월드컵도 개최권을 가져올 거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매번 보면 인판티노 피파의장이랑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좀 찍힌 사진이 많더라고요. 지난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 그 사우디가 아르헨티나 꺾었을 때, 예, 바로 국경일을 선포를 했었던. 이런 것도 아마 좀, 네, 이 연장선상이 아닐까. 사우디 리그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거. 그러면서 세계적인 선수들을 긁어 모으려고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리오넬 메시가 왔다면 그 비전이 더 현실성 있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메시는 미국으로 갔고, 메시가 없이도 사우디는 계속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래프는 지난 20년간 사우디 리그 소속 외국인 선수의 숫자를 이제 그좀 도표로 만든 건데, 빈 살만이 왕세자가 된 뒤에 2년 만에 그 숫자가 1.5배로 늘어났고요. 이번에 팀당 외국인 쿼터가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면서 그 숫자는 올 시즌에 아마 50명을 다음 시즌에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사우디 이런 투자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또 호날두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유럽 5대 리그에 좀 견줄 만한 리그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뭐 지금까지만으로도 대단한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적어도 이적 시장에서만큼은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물론 뭐 과거 중국도 뭐 이적 시장에서 그랬기 때문에 뭐 상황을 좀 보긴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만으로도 정말, 네, 유럽 리그가 거의 뭐 만고불변의 유일한 최상위 그런 무대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큰 변화가 없지만, 아무튼 좀, 네,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